자, 그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그 353페이지에 그 실권, 약권, 해제 조건 그거 보면 그거 보기 전에 그죠? 자, 요거 그거 보기 전에 우리 해제권자 먼저 한번 살펴보는데 그죠? 여러분 해제권자는 이런 계약의 당사자라야 된다. 계약의 당사자. 그럼 여기서 가끔씩 그럼 여러분 뭐 책에는 없어도 요 가끔씩 해제권자이냐 아니냐 하는 걸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여러분 해제권자는 계약의 당사자는 어떠냐면 채권자, 채무자, 요약자, 낙약자, 낙약자. 그다음에 여러분 그 우리 근저당 할때좀 통으로 이전 받는 거, 그걸 계약. 양수인, 인수인, 계약 양도인, 계약 양수인, 계약 양도에서 양수인, 계약 양수인.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노는 게 이건 주택, 이 상가에서 여러분 주택 상가에서는 주택 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는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를 양수인이랍니다. 양수인은 임대인은 모든 지위를 승계한다. 그래서 주택 상가에서 목적물의 양수인. 목적물의 양수인.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해제권자가 아닌 것. 그럼 해제권자가 아닌 것. 해제권자가 아닌 것은 잘 나오는 게 여러분 채권 양도에서 양수인, 여러분 계약 양수인은 해제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권 양도에서 양수인 됐습니까? 뭐 계약 양수인, 계약 인수인. 그럼 채무 인수에서 인수인. 그다음에 대위 변제자, 대위 변제자 이런 사람은 해제권 없습니다. 그죠? 대위 변제자, 그 다음에 뭐 이행인수인 이런 사람은 해제권이 없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죠? 그 다음에 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그죠? 막 요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 주시고. 자, 그럼 요런 실권 약관이라는 것은 어떤 걸 실권 약관이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자기들끼리 처음 계약할 때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최고도 필요 없고 여러분 해제합니다. 보통은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 표시는 해야 된단 말이죠. 뭐 합니다? 해제합니다. 계약 내 끝내겠습니다 하는 의사표시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 근데 요 실권 약관의 특약은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도 없이 당연히 해제된 거로 본다. 그걸 자동 해제 이런 말 쓴다. 그지? 자동 해제. 그러면 자, 요 실권 약관의 특약을 한번 살피는데 실권 약관 특약을 한번 살피는데 그지? 실권 약관 특약을 한번 살피는데, 자, 여러분, 부동산에 관한 이런 실권 약관, 실권 약관의 특약인데, 부동산에 관한 실권 약관이, 예를 들면, 중도금 지체 하면은 해제하는 거로 본다.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 중도금 지체 시, 즉시 자동 해제. 이렇게. 당연히 해제된 거로 본다. 이게 자동 해제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잔금 지체 시, 실권 약관 특약한 경우는 잔금 지체 하더라도 이행 지체가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와, 동시행 상태가 있기 때문에. 동시행. 그러면, 여러분 그 이행지체가 잔금 날짜를 넘겨도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시행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행지체가 아니라 했는데, 그럼 이행지체 빠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행지체 빠뜨리려면 여러분 잔금 날짜가 되었을 때 매도인이 됐습니까? 매도인이 등기 서류 잔금일 이후 등기 서류 제공 시 등기 서류 제공 시 그래도 잔금을 안 주면은 무슨 지체가 되고 이행지체가 되고 그러면은 뭐 무슨 시 즉시 자동 해제. 그래서 요 여러분 실권 약관의 특약은 잔금을 가지고 잘 출제한다 하는 거. 뭐를 가지고 잘 출제한다? 잔금. 그래서 잔금 지체에 관한 실권 약관 잔금 지체하면 즉시 자동 해제하면 틀립니다. 와, 무슨 이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동시행. 그러면 동시행 상태에 있으면 이행 지체 빠뜨린 방법은 일방이 무슨죠? 먼저 이행 제공 매도인이 등기 서류 제공 시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354페이지로 가서 해제권의 발생으로 가는데 그죠? 자, 여러분 해제권의 발생에서는 그죠? 해제권의 발생. 자, 해제권의 발생인데 여러분 해제권에는 해제권 발생에는 크게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가 있다. 약정 해제는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사유고죠. 이건 법정 해제는 어떤 게 있냐면 채무불이행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이런 당연히 해제권이 발생한다. 채무불이행은 몇 개 있냐면 네 개가 있다. 무슨 지체? 이행 지체. 응?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 응? 채권자 지체. 채권자 지체를 이건 수령 지체다 이렇게 표현. 자, 요렇게 내는 요거는 이제 채무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요건 채권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요거는 요 세 개는 채무자의 귀책 사유 잘못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해제하느냐면은 채권자가 해제. 채권자가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 배상 청구한다. 그럼 요거는 누가 해제하냐면 요 채권자가 채무자가 이행 제공했는데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아 가지고 채무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 못 하는 거. 요건 누가 협조 안해 가지고 채권자. 그래서 요거는 채권자의 귀책 사유. 채권자의 귀책 사유. 그래서 누가 해제하느냐면은 채무자가 해제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한다 하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자, 근데 여러분 이행지체는 약속한 날짜를 넘겨버린 거 이거 이행지체라고 그러고 요거는 계약 이후에 후발적 불능 채무자의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 이건 이행 불능 채무자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 위험 부담. 그래서 다시 합니다.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 이행 불능 채무자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 위험 부담 됐습니까? 위험 부담 앞 시간에 한 위험 부담 이건 채무자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 이행 불능 이거는 채무자가 형식적으로 이행했지만 완전한 이행이 아닌 거 예를 들면 달걀 100개 계약했다 납품 자 그래서 몇 개 이행했다 100개 이행했습니다 약속한 계약대로 100개 이행했는데 90개는 싱싱 10개는 부패 한 경우 이거 불완전 이행 개수가 모자라면 이행 지체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건 채권자 지체 있는데 자 요렇게 했을 때 원래는 여러분 이행 지체가 기본이죠 날짜 넘겼을 때 날짜 넘겼다고 바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상당 기간 모후 최고 후 상당 기간 내에 뭐가 없으면 이행이 없으면 뭐 비로소 해제권 발생하고 그다음부터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 표시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근데 만약에 이건 상당 기간 최고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은 기간을 짧게 두고 최고하거나, 안 그럼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해도 최고로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있고 그런 경우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래서 최고라는 것은 거쳐야 되는 필수적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수적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가끔씩 잘 나옵니다. 기간을 짧게 두고 최고하거나 안 그러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해도 최고로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경우는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 행사할 수 있고, 근데 최고를 하고 해제를 해야 되는데 최고 안 하고 해제했다. 해제의 효력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고는 거쳐야 되는 필수적 요건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 문제는 무엇을 가지고 출제하는가? 왜냐하면 최고가 필요한가 안 한가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이행지체 원칙적으로 최고 후에 요 이행불능은 최고 없이 해제권 발생, 해제권 발생. 그다음 불완전 이행은, 불완전 이행은 자 완전 이행이 가능하면은 이걸 추한이라고 합니다. 보충 추한. 완전 이행이 가능하면은 최고 후 해제권 발생. 그다음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면은 뭐 없이 최고 없이 해제권 발생한 거. 그다음에 요 수령 지체는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뭐 법정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인데 법정 책임은 아예 해제권 발생하지 않고 채무 불이행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역시 뭐 후에 최고 후에 해제권 발생한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 주시고. 그죠? 그다음에 요 약정 해제는 요 최고 없이 해제권이 발생한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앞 시간 끝날 때 그 아까 여러분 우리 어디서 보았습니까? 353페이지에 그거 네모 박스, 그죠? 353페이지 네모가 법정 해제, 약정 해제, 합의 해제 그거 네모 박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짱짱짱 중요한 거. 되겠습니까? 막 그런 거. 그래서 여기 해제권 발생에서는 최고가 필요한 거 아닌가? 최고에 대한 시험 문제를 가지고 출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355페이지에 거기 중안에 보면 사정 변경에 대한 해제. 그래서 여러분, 사정 변경 나오면은 판례는 원칙으로 부정한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부정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근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극히 제한적이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하는 거. 해제권자, 아까 했죠, 그죠? 그 다음에 해제권 행사 하는 거. 해제권 행사. 해제권자의 최고가 필요한가 안 한가. 그래서 356페이지 가서, 최고가 필요한가 안 한가. 그래서, 최고 기간을 짧게 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해도 최고로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있고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근데 최고를 해야 되는데 최고하지 않고 해제했다. 해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네모 박스에서 여러분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다 말이죠. 최고하고 나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 행사하는데 최고가 불필요한 경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꼭 기억하고. 그다음에 그 네모 박스 밖으로 나와가지고 여러분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는 해제권 발생하고 근데 최고가 불필요한 경우도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는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는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죠? 그런 거 기억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꼭 실권약관 경우를 제외하고 최고 불필요한 해제 의사표시는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는 있어야 된다. 근데 실권약관 또는 실권약관의 특약이라고 하는데 실권약관 또는 실권약관의 특약은 최고도 필요 없고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조차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해제의 의사표시인데 그걸 저는 이제 해제권의 행사다 이렇게 합니다. 해제권의 행사 5개, 효과 5개, 소멸 5개 됐습니까? 예. 요거 해제권 행사 5개, 효과 5개, 소멸 5개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반가로 1번 해제권 의사표시 그걸 가로에서 해제권 행사 이렇게 하는데 도달주의다 1번.
2번 분류식이다. 3번 조건기한 못 붙인다. 그죠? 조건기한 못 붙인다. 해제권은 그러나 아까 최고하면서 우리 부관할 조건기한 할 때도 했잖아.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이행 안 하면 너가 이행 안 하면 내가 그 다음부터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 해야 되는데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이행 안 하면 내가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 안 해도 당연히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하는 조건 정지 조건 됐습니까? 그래서 최고 기간 내에 불이행을 정지 조건하는 해제 의사표시는 그대로 유효하다. 그 다음 4번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 됐습니까?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 근데 도달하여도 차고 사기 강박 등을 가지고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 등을 가지고 취소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5번 짱 중요합니다. 해제권의 불가분서인데 이건 당사자가 2인 이상일 때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쉽게 다시 뭐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쉽게 그래서 행사는 전원이 행사됩니다. 근데 동시에 할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했을 때 전원이 해야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거 소멸은 몇 인이 소멸하면 1인이 소멸하면 전원이 소멸한다 그런 것들 여러분 꼭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여러분 그냥 아까 저 이행지체는 상당기간 상당기간 최고하고 나서 그 최고기간이 경과하고 나서도 이행 안 하고 있으면 여전히 해제권 행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정기행위의 이행지체예요. 정기행위라는 말 붙이는데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는 여러분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 그럼 예를 들면 결혼식 환 주문했다 12시인데 그럼 요즘 결혼식 한 3, 40분이면 끝나는데 그죠? 그런데 아저씨가 길이 막혔다고 결혼식 12시 환 주문했는데 그럼 적어도 시작하기 한 30분 전에는 환이 와야 되는데 이미 결혼식 끝나가지고 사진 다 찍고 했는데 한 시쯤 됐는데 아저씨가 길이 막혔다고 들고 왔다 아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시간을 경과해버리면은 목적 달성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시간이 경과하면은 목적 달성 불가능한 경우 시간이 경과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경우 이걸 정기행위 이행지체라고 그러는데 정기행위 이행지체는 시간을 넘겨버리면 무슨 불능이나 마찬가지다 이행불능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최고 없이 즉시 해제권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주된 의무와 종된 의무가 있는데 이런 주된 의무는 주된 의무 주된 급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해제 손해배상 두 개 근데 부수적 종된 의무 위반 잘 냅니다. 부수적 종된 의무 위반은 해제권은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 청구만 발생한다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6번 해제 효과인데 해제 효과도 다섯 개인데 해제 효과는 여러분 제목 붙이면 해제 효과 그죠? 1소급표 두 번째 원상회복 세 번째 첫째 소급표 둘째 무슨 회복 원상회복 그죠? 원상회복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손해배상 네 번째 첫째 소급표 두 번째 원상회복 셋째 손해배상 네 번째 소멸한 권리는 부활 다섯 번째 동시행 관계 있다. 요 다섯 개 요렇게 일단 기억해야 됩니다. 제목 구조 하는데 자, 요 만약에 갑의 집을 을에게 매매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해제가 됐다. 그죠? 그럼 아직 등기 안 한 상태에 해제가 됐다. 그러면 받은 건 주고 준 거 받고 잘못이 있으면 손해배상 이렇게 하는데 소급표 그죠?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다. 근데 이미
갑과 을에게 계약 체결하고 미등기인 채로 자 계약 체결하고 잔금 주고 등기하고 난 뒤에 해지가 됐다. 언제 복귀한? 즉시 복귀한다.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기까지 하고 이미 을이 병에게 또 계약금 중도금 해갖고 등기까지 된 상태에서 계약의 하자가 발견돼 가지고 해제했다. 그럼 이거는 즉시 복귀하는데 그럼 병도 복귀해야 정상인데 우리 법은 548조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제3자 보호한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보호받는 제3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 그러면 해제가 되더라도 자 을 앞으로 등기가 되었을 때는 해제가 되면 언제 복귀한다? 즉시. 근데 이미 제3자한테까지 가가 있는 경우는 당사자만 복귀하고 제3자는 복귀하지 않고 보호받는데 이 보호받는 제3자를 우리끼리는 이런 물권유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유? 물권유. 그래서 요거 이미 등기된 자, 등기된 자, 대항요건 갖춘 임차인. 됐습니까? 대항요건 갖춘, 이런, 그럼 목적물의 양수인. 부동산 또는 물건에 대한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권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일명 물권유 이렇게 합니다. 세 개 되겠습니까? 예. 근데 요 제3자는 두 가지다. 해제 전에 물권유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받고 복귀하지 않고 해제 전에는 선악불문 제3자 해제 후 이런 물권유 하는 선의의 제3자, 선의자만 보호받는다 하는 거 꼭 기억한, 그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꼭 낸다. 이 사법시험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잘 내는데, 어쨌든 해제가 되었을 때 보호받는 제3자, 즉, 해제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3자, 보호받는 제3자, 되겠습니까? 는 무슨 유, 머릿속에 꼭 기억합니다. 무슨 유, 물권유. 이미, 자, 갑과 을이 당사자인데 등기하고 난 뒤에 을로부터 됐습니까? 자, 등기된 자,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소유권 등기된 자, 그 다음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그 다음에 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권자 하는 거, 요 물권유. 근데 해제 전에 물권유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받고 해제 후 갑이 을에게 해제했는데 해제가 된 사실을 모르고 물권유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는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꼭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물권유라는 말 안 쓰고 이해 관계를 맺은 자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358페이지 제3자 보호 있는데 자, 358페이지 위에 제3자 보호 거래 안전인데 계약 해제는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즉, 소급표가 제한한다. 그 제3자는 복귀하지 않는다 하는 거. 보호받는 제3자는 해제 있기 전에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선악불문 물권유. 여기에서는 물권유라는 말 안 쓰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렇게 하죠.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이해관계를 선의 제3자 포함한다. 그래서 소급표에서 보호받는 제3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있기 전에 기초로 하여 물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 물권유. 아까 물권유 이거는 등기된 자. 그 다음에 양수인에게 소유권을 취득한 후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에서 동그라미 합니다. 목적물입니다. 목적물, 목적물. 물. 목적물 자체의 가압류 채권자는 제3자 하나. 자 채권. 계약상의 채권 동그라미.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 채권유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급표에서 보호받는 제3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꼭 기억합니다. 꼭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상회복인데 자, 이런 게 그죠? 그 여러분 해제에서 원상회복은 자, 둘째 줄 자, 제한능력자와 취소에서 제한능력자와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 현존 한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지만 취소에서는 됐습니까? 부당이득.
근데 해제에서는 선악 불문 현존이 묻지 않고 전부를 반환한다 하는 거 하는 거. 해제권자나 해제권자도 반환하고 해제권자의 상대방도 반환하고 뭐 잘못이 있건 없건 무조건 주고 난 뒤에 뭐 원상회복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그럼 돌려줄 때는 뭐까지 붙여서 이자 하는 거. 그래서 자 3번 갑니다. 원칙은 원물상환. 원칙은 원물상환이고 그럼 돈을 돌려주는 경우는 받은 날로부터 뭐를 붙인다? 이자 하는 거. 자 근데 원칙은 원물상환인데 원물상환이 불가능하면 가격상환. 가격도 해제 당시의 가격. 항상 행위 당시의 가격, 해제 당시의 가격 꼭 기억합니다. 이미 물건 써버리거나 물건이 부셔지고 없다고 하면은 가격 상환, 해제 당시의 가격에다가 뭐 이자, 그죠? 항상.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자, 돈을 돌려주는 경우는 받은 날로부터 뭐 이자, 물건을 돌려주는 경우는 받은 날로부터 무슨요? 사용료, 그걸 과실이라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원상회복하고 나서 돈 돌려줄 때는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는데 하고 나서 어느 한쪽에 잘못이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립주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무슨 께 함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임차인이 집을 샀단 말이죠. 임차인이 집을 사면 자기가 소유자가 되면서 임차권을 혼동으로 소멸하잖아요. 그래서 해제가 되면 다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하고 매수인은 임차권은 뭐한다? 부활. 이걸 소멸한 권리는 부활 이렇게 한다. 그죠?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립주의.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이런 원상회복 업무는 무슨 이행관계에 있다? 동시행관계에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그 다음 7번 해제권의 소멸인데 해제권의 소멸인데 그죠? 요 거기서 7번이 오면 8번 해제권의 소멸인데 해제권의 소멸도 5개입니다. 자, 해제권의 소멸인데 해제권의 소멸. 자, 해제권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해제권자가 해제 전에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해버리면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다. 두 번째, 형성권. 채측기간 10년. 세 번째, 포기. 됐습니까? 그럼 네 번째, 해제권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됐습니까? 해제권자가 상대방이 해제권자에게 최고했습니다. 야, 최고. 야, 해제할 거냐? 빨리 확답해라. 하니까 해제권자의 확답. 해제권자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상대방이 받지 못하면 해제권 소멸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해제권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이런 목적물을 해제권자의 귀책 사유로 멸실, 훼손, 개조해버렸다.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다 하는 거. 요 다섯 개 꼭 기억합니다. 그죠? 그 다음 해지. 마지막으로 해지는 여러분 해제는 계약이 진행됐다. 해제 의사 표시가 있다. 소급했어. 그죠? 무효가 되는 거고. 해지는 장래에 항하여 효력 발생을 저지한다. 지금까지는 유효하고. 앞으로. 그래서 요거는 소급표, 요거는 뭐 비소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하고 주로 계속적 계약. 그죠? 계속적 계약, 장래. 그래서 계약의 해지. 계속적 장래. 예? 소멸케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해지라고 한다. 그죠? 자, 근데 여러분 그 살다가 이사 나오는 거는 해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개업소를 통해서 내가 이사 가려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근데 약속한 날짜에 그 집주인이 임대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 가지고 이사 못 들어갔다 이게. 근데 계속 최고했는데도 비워주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그 계속적 계약일지라도 아직까지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그걸 이행 착수 전에는 계속적 계약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359페이지 맨 밑에 가로 2번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계속적 계약하면 해지지만 계속적 계약일지라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위반 불이행이 있으면 뭐 해제하게 된다 하는 것 꼭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하는 거. 그럼 나머지 뭐 해지권의 행사라든가 뭐 이런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죠? 뭐 여러분이 한번 하고 여기 역시 해지도 어느 한쪽에 잘못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여러분 그 여러분 그림 있죠? 그림 큰 그림인데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세 개는 세 개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천일생 특허입니다. 이행불능 미리 거절. 그럼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으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세 개 없이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즉시 해제할 수 있다 하는 거 꼭 여러분이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매매로 들어갑니다.